연말에 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요. 원영 씨도 출품해봐요. 신뢰가 좀 쌓인 건가? 지내던 펜션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. 이사는 나중에 가요. 나흘 동안은 우리 집에 있고. 대박! 나 진짜 윤태준 집으로 왔어. 사장님, 저 약 좀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? 아! 몸은 괜찮습니까? 어제는 됐어요! 근데 어? 까칠하신 차준 씨가 갑자기 마더 테레사가 됐을까? 그 원칙이 왜 원영이만 비켜갔을까?